페이지 81, 4-2,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가 설정되면 대상자 또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한다. 대상자의 유형, 대상자의 기능, 전체 프로그램의 횟수, 프로그램 시간, 실시 시기, 시설의 상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하나의 단위 활동 계획서들로 구성된다. 이 단원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계획서 작성 시 고려 사항과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 초안 작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 1. 치유농업 프로그램명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의 이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수정할 수 있다. 가, 주 대상자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의 명칭은 활용할 재료와 수행할 농업 활동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명칭으로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를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에서는 농업 활동명이라고 표현하였다. 나, 가에서 제시한 농업 활동과 그 속에 함유된 치유적 의미를 표현하는 제목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명을 작명한다.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217년에서는 이를 프로그램명으로 표현하였다.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명 작성. 구분 농업활동명 내용 쓰고, 구분 프로그램명 이게 내용 쓰면 돼. 2. 치유농업 프로그램 작성 시 고려사항.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우선 프로그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중심되어야 하며 대상자와 여러 가지 치유농업 자원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유농업 프로그램명 목적 및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프로그램 수행 정도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치유농업의 핵심 자원 및 시설 환경으로부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기록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 작성 시 고려사항. 구분. 대상자 중심적 프로그램.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요구와 장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자신감, 즐거움, 자아 정체성의 회복, 활력 증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치유농업 활동의 다양성 제공. 다음, 정보 수집 및 요구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대상자의 상황 및 상태 고려.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상황 및 상태 고려, 다양한 자원 고려, 예산 고려. 다음, 구분사항에서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프로그램. 고려사항으로는 대상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표에 기초하여 단계적 실행, 수시 평가에 따른 보완 가능. 다음 구분에 활동의 모든 단계가 활동의 모든 단계가 발주와 세분화되고 추론적으로 조직화된 프로그램. 고려사항은 전문적 체계적인 프로그램 작성,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난이도 조절 가능.
다음 9번에 농업 활동 및 식물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 고려상으로는 친숙성,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룸, 활동, 다루기 쉬운 작업, 감각 자극, 주도성 획득과 자발적인 활동,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다음 9분의 기록과 결과 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고려상으로서는 기존 평가 혹은 검사지를 사용하여 객관적 과학적인 결과 도출, 기초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이론 또는 임상 기법을 도입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작성. 치은호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따른 특성과 프로그램의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치은호 프로그램 운영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 작업의 모든 단계가 세분화되어 대상자의 정신적, 인지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치은호 프로그램 대상자별 특성과 프로그램상의 유의점. 대상자, 정신장애인. 특성은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장애 정도, 단기, 중기, 장기, 다음에 다양한 증세, 정신분열, 불안 및 우울, 집중력 저하, 공격 성향, 편집중 등.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은 개인 작업과 그룹 작업 제공하고, 레크레이션이나 휴양 기회가 필요하고 공격성 완화를 위해 파괴 행동이 허락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 장애 보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시설이 필요하고 높은 하단이나 컨테이너 등. 다음 지적 장애인 대상자가 지적 장애인 특성으로서는 지적 장애인의 특성으로서는 낮은 의사 전달 능력, 이해력과 집중력 저하,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신체 장애 동반 가능.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참가자의 인지적 능력에 맞는 단계적 작업이고 신체 장애를 위한 시설과 장비 구비가 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자극 제거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특징은 시력 결함 후 정도 차,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약간 보이는 경우, 시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기타 장애 동반, 시각의 감각기관 발달, 우호적이며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으로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접근 용이성 및 단순한 활동, 또 환경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다. 점자 정보, 촉감, 향기 등이고, 시각 또는 다른 감각 자극 및 발달. 다음에 이제 고령자, 대상자 고령자인데, 특징으로서는 다양한 원외적 지식, 신체 허약, 장기 활동 어려움, 다음에 건망증이나 치매 증상, 그리고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 경쟁이나 대화를 좋아함.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으로는 기존 원외 활동의 신속성 부여,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신체적 활동, 오감을 자극하는 식물 사용으로 흥미 유발되고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재료 사용하고 다양한 식재료, 높은 하단이나 컨테이너, 그룹 활동 및 가정에서도 가능한 활동이 돼야 한다. 다음에 휠체어 이용자, 대상자가 휠체어 이용자인데 특징으로서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사고나 수술 등또 장애로 인한 장기적 휠체어 이용자,
또 일부 독립적인 이동, 일회석이 가능, 휠체어를 밀어줄 보호자가 필요, 노약자나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전통식 휠체어 증가로 행동 범위가 증가된다.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은 접근 용이성 및 이용하기 쉬운 시설 구비, 다양한 높이의 식재 시설, 높은 하단이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앉은 자세로 자극 가능한 장비와 설비 구비. 다음에 대상자가 지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의 특성은 아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소외감, 그다음에 복합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고 근력 등 신체적 능력의 조절이 어렵다. 프로그램 상의 유의점은 자체 놀이 및 표현 흥미 유발, 사회적 상호 교류를 자극하는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파괴적 창조 허용되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활동량이 많은 대상자 및 놀이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식물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 네 번째는 폭넓은 표현이나 자극을 가능케 하는 식물 및 소재, 물, 모래 등을 고려하고, 다음에 개인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 대상자가 이동이나 운동 능력이 감소된 장애인. 특성으로서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인, 병의 진행과 함께 장애 정도 결정되고, 보행기와 휠체어가 이용되고, 균형 감각이 결여되고, 운동 기능의 제한이 된다. 프로그램상의 유의점으로서는 신체적 작업이 많은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 이동성 신체적 움직임 조절 및 균형 향상을 위한 시설,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및 활용 가능한 활동과 장비, 그다음에 치유노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치유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전체 치유노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치유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다. 치유노 프로그램의 목적 하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반영하여 매 단위 활동을 모아놓은 치유노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그리고 치유노 프로그램의 실행 기간 및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하위 목표 및 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치유노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 프로그램명, 기간, 횟수, 시간, 장소, 대상자, 프로그램 전문 인력, 목적, 기대 효과, 회기, 날짜, 단위 활동, 세부 목표. 회기, 날짜, 단위 활동, 세부 목표. 표. 치유노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에 2000년 잘 돌봄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서 결제 담당 시설장. 프로그램명 치매 예방 관리 치유노 프로그램. 횟수는 주 1회. 목적은 인지 기능 유지 및 신체 기능 향상. 장소는 치유실 및 치유정원. 대상자는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을 고려한 요양센터 입소자 공공명. 진행자는 조공공 치유농업사. 그래서 날짜가 1월 첫째 주, 내용은 복조리, 진압력 자극, 프로그램 목표 및 기대 효과는 진압력 자극,
소근육 강화 훈련. 2주 모카리스 1 장기 기억 자극 소근육 강화 훈련. 3주차 모카리스 2 프로그램 목표의 기대 효과는 집행기능 훈련 공간지각 능력 향상. 4주 달래파종 내용은 진압력지구 언어기능 훈련. 다음에 2월달 첫주 천연염색 사각촉각자극. 두번째는 접시꽃 시작카드 일상생활 도구사용 훈련. 세번째주 히아신스 수경재배 시각후각촉각자극. 해바라기 시작카드. 4주에는 해바라기 시작카드. 프로그램 목표 및 기대 효과는 일상생활 도구 사용 훈련. 3월에 1주차 숲부작 소근육 강화 훈련. 2주차는 한련화 파종 일상생활 도구 사용 훈련. 3주는 냅킨 아트 화분 시촉각 작업. 4주차는 IB식 일상생활 도구 사용 훈련. 그 다음에 4월에 첫 주 IB20 일상생활 도구 사용 훈련. 감자 심기 장기 기억 자극대 소근육 강화 훈련. 토란 심기 장기 기억 자극 대소근육 강화 훈련. 4주에 3주 제라늄 이식 시각 후각 촉각 자극. 4주에 백일홍 파종 일상생활 도구 사용 훈련. 5주 캐모마일 파종 농촌 협응력 훈련. 5개월 차 첫째 주 한련화 이식 일상생활 도구사용 훈련 자업과정 기억. 2주차 봉선화 이식 진압력 자극 장기기억 자극. 3주 붕꽃 파종 공간지각 능력 향상. 4주 캐모마일 이식 일상생활 도구사용 훈련. 다음에 6월 첫주 꽃밀짚 모자 진압력 자극 기억력 훈련. 2주 여름꽃 불량식 진압력 자극 소근육 훈련. 3주 윤수국 화종 눈손 협력 훈련 집중력 향상. 4주 상추수확 장기억 자극 집행 기능 훈련. 86쪽 나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 초안 작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초안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의 식으로 작성한다. 프로그램은 단 회기로 완료될 수도 있으며 여러 회기가 연속될 수도 있다. 여러 회기 연속형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대상자의 상황 및 적절한 치유 효과 도출을 위한 시설 방문 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치유농업은 도입의 초기 단계로 본 단원에서는 장애나 질환자에 기반한 중장기 회기보다는 비장애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일회성 또는 단기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술되었다. 프로그램 초안 작성 시에는 가능한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작성한다. 1. 도입 단계는 진행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진행자 및 치유농업 전문 인력, 치유농업 시설 소개, 대상자 및 집단 소개, 대상자의 긴장 완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대화, 준비된 활동의 내용 및 소재의 간략한 소개,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 목적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전개 단계는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어떤 농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와 그 농업 발달이 왜 치유적인지 또는 치유적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리 단계에는 수행했던 활동을 정리하고 질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확인하여 도입 단계에서 설정 또는 공유하였던 치유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치유적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설에서의 경험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재방문을 안내한다. 내용을 작성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가능한 구획을 정하여 활동 순서와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활동 순서에는 대상자 또는 진행자가 수행할 행위 하나씩을 간략하게 각각 칸에 작성하고 세부 내용에는 활동 순서를 보다 자세히 묘사하듯 작성한다. 이때 구획을 나누어 행위 하나씩을 작성하는 것은 향후 자원 활용 정도 및 체험 모듈을 보다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표. 치유 농업 프로그램 단위 활동 초안 작성표.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활동 순서, 도입의 예를 들어 인사 나누기, 세부 내용,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맞이하면서 따뜻한 태도로 인사한다. 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서. 모든 활동에는 활동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고 어떠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 과정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치유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단위 활동 계획서는 1회 진행되는 단위 활동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한 단위 활동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동 진행 시간적 흐름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서술하고 활동의 명칭, 프로그램 운영자의 개입 방법, 유의사항을 기록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 활동의 목적과 준비물, 각 과정별 예상 소요 시간, 각 과정에서 운영자의 의도 및 기대 효과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의 증상이나 기능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을 선정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강화하거나 반복해야 할 활동 또는 간소화되어도 좋을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1. 도입. 도입은 대상자에게 동기부여와 치유 목적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단위 활동 초안 작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계획하여 작성한다. 대상자 또는 참여 그룹 속에 준비한 활동 및 활동 소재 속에 소재와 활동 또는 일상에 대한 대상자의 대화, 활동의 치유 목적 전달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도입 과정의 전체 프로그램 시간에 10 내지 20% 정도의 시간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60분으로 구성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도입 부분의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다. 2. 전개. 본격적인 치유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활동의 난이도, 다양성, 대상자의 인지, 기능 및 작업 수행 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활동의 진행 방법, 진행의 과정의 유의사항,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의 개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그램 시간에 50 내지
70%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60분 프로그램의 경우 전개 부분의 소요 시간은 30 내지 50분 정도이다. 정리. 키운 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대상자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도입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와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언어 및 비언어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운 후 프로그램 종료 후 주의사항이나 다음 활동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정리 과정에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내지 10% 정도 시간을 배정하여 60분으로 구성된 키운 후 프로그램에서는 5분 내의 시간을 정리하여 사용한다. 표. 키운 후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서 형식. 프로그램명, 회기, 실시 장소, 대상자, 운영자, 목적, 목표, 준비물, 단계, 활동 내용, 시간, 전문 인력의 개발. 그래서 도입 과정이 있고, 전개 과정이 있고, 정리 과정이 있고, 기타 과정이 있다. 표. 키운 후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서 양식. 프로그램명, 농업 활동명, 개요, 주 대상자, 확장 대상자, 대상자의 주 문제, 주 문제의 원인, 목적, 평가 항목 및 평가 시기, 준비물, 시간, 단계, 활동 순서, 세부 내용, 자원 활용 및 체험 모듈, 장소 및 동선, 시간 분단위,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도입, 전개, 정리. 표. 키운 후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서. 예, 1번. 대상자. 식물을 사랑하는 노인. 날짜는 뭐 2000몇 년 00. 활동명, 내 마음의 씨앗 심기. 운영시간, 90분. 13시 30에서 뭐 15시까지. 활동 목적, 1. 건강을 위한 텃밭 체조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2. 주, 텃밭 정원을 정원용 씨앗 파종하기. 원예 활동. 1. 텃밭 제조 배우기. 2. 육모용 트레이에 씨앗 심기. 3. 상자 텃밭에 열매 채소 심기. 준비물. 작물. 열매 채소. 가로 대추, 방울토마토, 고추. 가로 닫고 씨앗. 가로 붕꽃, 채송화, 셀비어. 기타 상자 텃밥 10개, 육모육 트레이 72공, 상토 분무기, 회기별 공통 재료, 출석 부 앞치마, 장갑, 이름표, 물티슈, 네임펜, 모종삽, 물뿌리개. 활동 내용, 시간, 의식주 개선 활동, 의식주, 준비 및 유의사항. 그리고 도입은 인사 나누기, 짝꿍 어르신과 인사 나누기, 지난 활동 되돌아보기, 오늘의 활동 이야기하기, 한 10분 정도. 여기서는 주난에 지난주 심은 봄꽃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준비 및 유의사항으로서 활동 장소 및 활동 공간의 준비, 테이블 등. 출석부 마이크, 텃밭, 물품, 장갑, 앞치마, 이름표. 전개 단계, 활동 내용에 텃밭 체조 배우기, 짝꿍과 텃밭 체조로 신체 활동과 나포 형성. 시간 한 20분. 그거는 짝꿍과 재미있고 쉬운 텃밭 체조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음. 식은 각자에게 맞는 기능성 잎채소에 대해 알고 심어보기. 전개, 트레이 심기, 심은 씨앗 소개하기, 분꽃 채송화 실비아, 티짜 나벨의 씨앗 이름과 본인 이름 쓰기, 관리 방법 알기, 분무기 사용, 한 30분 정도, 의는 모자와 장갑, 앞치마 등 텃밭 활동할 수 있는 복장으로 준비하기. 주에서 각자에게 맞는 기능성 잎채소에 대해 알고 심어보기. 씨앗이 자라 꽃이 피었을 때 어떻게 텃밭 정원이 변할지 상상해보기. 준비 및 유의사항으로 육모용 트레이 72공 준비, 상토 분무기, 티짜 라벨 네임펜, 씨앗 분꽃 채송화 셀비어. 전개 활동 내용에 열매 채소 심기, 텃밭 상자의 구조물 알고 짝꿍과 조립하기, 상토 채우기, 열매 채소 심기 한 20분. 준비 및 유의사항으로서는 작물 이름표, 네임펜 등 열매 채소, 대추, 방울, 토마토, 고추, 상토, 텃밭, 상자 2인 1조. 다음 정리해서 활동 내용은 활동에 대한 느낌 나누기, 개인 준비물 공지, 끝 인사 나누기, 모르나 바로 마무리하기. 시간 10분. 준비 및 유의사항은 활동이 제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것.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것. 아침 노래 가사 유튜브에서 이혜리 가수의 모르나 바를 검색하여 재생함. 장소는 실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체크하는 날을 만들고. 92쪽. 표. 치은호 프로그램 단위 활동 계획 예. 두 번째. 대상자. 식물을 사랑하는 노인, 날짜는 뭐 2020년 8월 12일. 활동명, 낭낭 18세, 기능성 주물럭, 천연색 황비누 만들기. 운영시간은 120분, 14시 30분에서 16시 30분. 활동 목적, 1. 인지 자극, 식물 보기, 만지기, 향기 맡기, 가루비누를 반죽하기 등을 통해 감각을 자극시키고, 방아찧기와 채채보기를 하여 지난날 콩가루를 만들던 기억을 떠올린다. 인지훈련 1. 호두손 운동 기본 동작에 단어 추가 및 속도, 방향의 변화를 주어 집중력을 키우고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2. 건조 꽃분말 내기, 일반 비누 강판 갈기, 가루비누 반죽하기, 반죽물로 도형 만들기 등을 통해 지각 운동 능력을 키운다. 3. 인지생활. 텃밭 정원에 식물 기능성 비누 소재로 사용하여 일상생활 속에 연계시킨다. 원예 활동. 1. 꽃보기, 향기 맡아보기, 심호흡 해보기, 텃밭 정원 식물 채취하기, 허브 씻기, 허브차 우려내기, 어성초 등 기능성 식물 분말 내기. 3. 텃밭 정원 식물을 활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 준비물, 작물, 건조된 식물, 어성초, 메리골드, 노주마리, 호두, 기타, 식물 채취용 용기, 가루비누, 건조된 식물, 어성초, 메리골드, 로즈마리, 식물 건조기, 스프레이, 절구통, 채채, 눈 크기가 2.36mm, 반죽용 받침, 증류수, 메틸알코올,
글리세린, 식용색소, 라벤더 에센셜 오일, 꽃그림 활동지, 비닐 책상포, 코로나 예방 20초 이상 손 씻기 등 동영상. 전개는 활동 내용, 인지 건강 요소, 인지 자극, 인지 훈련, 인지 재활. 그래서 도입은 15분. 인사 나누기. 오늘 활동에 대해 설명하기. 단체 신호 점검하기. 오케이 사인. 오늘의 시간 장소 관련 정보 확인하기. 실내 활동 공간 준비. 출석부 마이크 6회기. PPT 자료 앞치마 이름표. 감각 자극. 오이 깨우기. 오감 깨우기. 스크린에 보이는 오늘의 활동을 설명하여 흥미 유발하기. 시각. 현실 진압력. 시간 장소 확인하기. 면도, 연도, 달, 월, 요일, 계절 날씨 확인하기. 기억력, 인출 단계 강화. 오케이 사인을 손과 말로 따라 하여 단체 신호 떠올리기. 전개는 한 95분. 활동 내용은 회기별 공통활동 20분. 텃밭정원 산책과 허브차 마사지. 인지건강 텃밭정원 활동 카드 작성하기. 지난 5회기 대만든 재활용 꽃병을 놓아둔 장소와 식물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식물 수확하기. 허브차 마시기 및 건강액자 만들기. 활용식물 수확하기. 노주마리, 애플민드, 어성초, 메리골드. 참고 활동은 인지 요소에서 텃밭정원 산책과 허브차 마시기, 인지건강 텃밭정원 활동 카드 작성하기, 식물 수확하기, 텃밭정원 그린카드 놀이. 전개, 텃밭정원 그린카드, 활동 내에 텃밭정원 그린카드 놀이, 식물 채취용 바구니, 가위, 다회용 접시, 130, 180ml, 전기 티포트, 젓가락, 유리 찻잔, 인지건강 텃밭정원 활동카드, 네임펜 텃밭정원 그린카드, 정원협소 위험방지 차원에서 대상자 3명씩 모둠별로 정원에서 활동을 한다. 특히 비 온 뒤 산책은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함. 다음 또 활동 내용. 집중력 호두 손 운동. 회전하기. 기본 동작의 손의 위치 및 회전 방향 변화 주기.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바닥으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바닥으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손 위치를 한 번 또는 두 번과 동일하게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호두, 산토끼, 악보. 화상으로는 일회 기억 자극. 배가 아플 때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도 약손을 말하며 배를 문지르던 기억 떠올리기. 또 이제 기억력. 인출 단계 강화. 진행자가 지시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지난주 배운 호두 손 운동 떠올리기. 주의력, 변환 집중력,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기본 동작 회전하기를 할 때 호두를 잡고 있는 손의 위치, 오른손이 위, 왼손을 아래, 또는 왼손이 위, 오른손을 아래로 하기, 호두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다음 전개의 활동 내용은 기능성 주물럭 천연 색 향 비누 만들기 25부. 건조된 식물 분말로 만들기. 3명씩 3모듬으로 나누어 미리 건조된
어성초, 노주마리를 손으로 비벼 절구통에 넣고 찌은 다음 채를 이용하여 거르기. 가루비누 비벼보기. 가루비누에 건조된 식물 분말과 물을 넣고 주물주물 반죽하기. 건조된 식물, 어성초, 메리골드, 노주마리, 식품 건조기, 가루비누, 체 눈 크기 2.36mm, 증류수, 에틸알코올, 글리세린, 식용색소, 라벤더, 에센셜 오일. 활기찬 활동마, 예시. 쉬는 시간 15분. 감각 자극, 오감 채우기. 건조된 식물을 손으로 비벼서 절구통에 넣기. 촉각. 건조된 식물을 절구통으로 방아 찧는 소리 듣기. 스프레이 물을 담고 가루비누와 건조한 식물 분말에 물을 뿌려가며 반죽하기. 촉각. 반죽된 비누 향 맡기. 후각. 화상 이래기의 자극. 방아 찢기와 채채보기를 하며 지난날 콩가루를 만들던 기억 떠오르기. 주물주물 반죽하기를 하며 쌀과 밀가루 반죽으로 다양하게 요리했던 기억 떠올리기. 수제비, 칼국수, 송편 등. 수행 기능은 문제 해결. 가루비누 반죽의 정도가 너무 묽거나 된 경우 반죽의 정도를 스스로 맞춰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활동 수행 능력 향상. 예시. 가루비누 반죽의 정도가 너무 묽을 경우 가루비누와 허브 분말을 더 넣어 반죽의 정도를 적당하게 맞춰가게 한다. 텃밭자원 생활화. 일상생활 속 적용하기. 식물 건조기를 활동하여 만든 어성초, 노주마리, 메리골드, 건조 분말과 강판에 같은 일반 비누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신체 근력 키우기. 대근육, 소근육 운동, 건조된 식물, 어성초로, 로즈마리 등을 절구통에 넣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찢기. 방아 찢는 허브를 체에 넣고 거르기. 가루비누와 건조된 식물, 분말, 물 종류를 넣고 손바닥과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 골고루 반죽하기. 활동 내용은 색상별 비누 반죽을 활용한 도형놀이 25분. 다양한 크기의 직육면체 비누 만들기. 각 모둠별로 초록색의 어성초, 노주마리, 주황색, 메리골드, 분말 등 한 가지씩 식물을 정하고 직육면체 비누를 만든 다음 모둠별 수만큼 균등하게 자른 후 나눠 가진다. 주물럭 비누로 꽃그림 도안색 채우기.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바탕만 그려진 그림에 반죽된 비눗물로 꽃을 완성하게 한다. 비닐 책상고 꽃그림 활동지 공예용 키우 에틸알코올 코로나 예방 20초 이상 손 씻기 동영상. 그럼 이제 감각 자극으로는 오감 깨우기, 손바닥과 손가락 힘을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 비누 만들기, 촉각, 바닥에 두들기며 원하는 비누 모양 만들기, 시 공간력, 식물의 위치, 크기, 형태 파악하기, 보기의 꽃 그림과 동일하게 반죽분이 색, 향, 비누를 활용하여 꽃그림 채우기. 여러 크기의 직육면체를 하나의 직육면체에 만들기. 수행기능. 문제해결. 반죽된 비누를 활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기. 활동 수행능력 향상. 예시. 반듯하게 되지 않을 경우 책상면에 두드리며
맞추어 보게 한다. 예시, 색, 향, 비누, 반죽을 균일하게 자를 수 있도록 코팅된 꽃그림 활동지와 같이 주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텃밭정원 생활화. 일상생활 속 적용하기. 자신이 만든 허브 비누를 사용하여 오늘의 활동을 기억하고 개인위생을 지키기. 정리 10분. 프로그램 마무리기.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 마무리기. 수확한 식물 건조하기. 텃밭정원을 산책하며 채취한 노중아리, 어성초, 메리골드를 건조기에 넣고 건조시키기. 70도씨에 72시간 3일. 마무리하기. 활동에 대한 느낌 나누기. 생활 속 감각자극 활동 당부. 다음 활동 간단하게 설명. 건강을 품은 액자 만들기. 공기 정화, 공간 장식, 오감 자극, 끝인사 나누기. 주변 정리 활동이 제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끝인사와 격려로 마무리. 잔잔한 활동 음악. 예시, 뭐, 소양의 바람의 노래. 감각 자극, 오감 깨우기. 식물 건조반 위에 채취한 식물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배치해 놓고 건조하기. 시간 촉각, 회상, 활동 기억 자극, 오늘 활동을 되돌아보며 생활 속 감각 자극 활동 기억하기. 장소, 실내 하려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든 천연 비누를 사용하며 오늘의 활동을 기억하고 집에서 매일 청결 유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95쪽. 4-3. 체험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자원 활용 정도, 체험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앞서 수행한 3-2 전략적 체험 모듈에 대한 자원 분석에서 자원 활용 및 체험 모듈을 분석한 바 있다. 본 단원에서는 작성된 자원별 체험 모듈을 조성하여 균형도 및 유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조정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농장 보유자원 분석에서 자원 활용 및 체험 모듈을 분석하고 조정하면서 표에 기입한다. 하나의 활동에 활용된 자원과 체험 모듈은 여러 개일 수 있다. 1.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자원은 없는가? 있다면 수정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2. 분석된 자원들 중 활용하지 않은 자원은 없는가? 있다면 포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3. 분석되지 않은 자원들을 활용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포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포함할 예정이라면 이를 농장 보유 자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내용을 삭제한다. 4.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체험 모듈은 없는가를 분석하고, 가능한 체험 모듈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체험이 균형적으로 포함되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 추가, 보완한다. 96쪽.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 자원 활용 정도, 체험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도입, 활동 순서, 인사 나누기, 세부 내용.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맞이하면서 따뜻한 태도로 인사한다. 도입에서 야외 활동장으로 안내하기. 농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농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장으로 안내한다. 나,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 강화. 균형을 맞춘 체험 모듈의 내용에 대상자 분석에서 파악한 대상자의 주문제에 기반을 두어 대상자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체험의 양을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각각 보충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의 전개에 맞게 자연스럽게 보완한다. 그러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는 감성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참고로 어떤 체험을 강화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다. 다. 시나리오 작성. 치유 문제와 관련된 체험의 강화까지 완료되면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자가 하는 말, 행동, 대상자에게 할 질문, 대상자의 반응, 피드백 할 내용까지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 구분, 활동 순서, 세부 내용, 자원 활용 및 체험 모듈, 장소 및 동선, 시간 분단위 시나리오, 도입, 인사 나누기. 가능하면 대상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맞이하면서 따뜻한 태도로 인사한다. 장소 및 동선, 인사 나누기. 시간은 5분.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개, 정리. 4-4. 대상자 특징 및 수준에 따른 내용 조정. 프로그램 전반적인 구조와 자원의 활용, 체험 모듈의 균형성 및 치유와 관련된 체험의 강화, 시나리오 등을 최종 점검하면서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설명하는 방법, 소요 시간 등을 대상자의 집중도, 이해력, 신체적 기동력 등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한다. 유아동이나 지적장애 등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설명의 방법을 묘사한 듯 자세히 단계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이 대상에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교육 정도가 높은 성인에게 아동을 대하는 듯한 태도나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며 오히려 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5. 심리 상담 및 기타 실행 기법에 따른 적용 사례. 가. 인지, 정서, 행동, 자료 적용 사례. 어떤 학교 생활 부적용 중학생의 충동성 감소와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리베트 집단 상담을 적용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면 RLBT에서의 원예 활동이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전환 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또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RLBT 집단 상담과 과정과 기반 기법 ABCD 이론, 선행사건 A, 교실의 화분을 깨뜨렸다. 신념 B, 비합리적 신념. 나는 왜 매일 재수가 없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실수만 하니. 내가 실수를 했네? 더 조심해야겠다.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계속 짜증을 내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 없음. 바람직한 결과.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을 함. 논박.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효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에 전념. 학교생활 부정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과정. 국가 꺾어지거든. 실행 시간. 국가 꺾어지려 하였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함. 신념, 비합리적 신념. 내가 꺾어지려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합리적 신념.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과.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 다시는 꺾어지려 하지 않겠다. 바람직한 결과. 다시 국가 꺾어지를 해본다. 논박은 꺾어지 잘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효과. 실수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꺾어질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표. RBT 집단 상담의 다양한 기법. 인지적 기법. 기술 내용은 1. 암시와 자기암시. 치유 농업사가 대상자에게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대체시키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대상자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 2. 방어의 해석. 방어는 대체로 자기 비난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므로 대상자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기 수용으로 인해 방어 요건을 최소화한다. 3. 대안의 제시. 대상자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도록 격려한다. 4. 어휘적 정확성. 부정확한 언어로 인해 부분적으로 사고가 요구되면 반대의 경우 요구된 사고, 부정확한 언어가 생겨남. 따라서 치유농업사는 대상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5. 전환 방법. 신체적 활동을 통해 패배적인 자기교시 대신 활동에 집중하도록 함. 6. 유머의 사용과 역설적 의도. 유머를 통해 자기 실수를 웃어넘기면서 약점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역설적 의도를 통해 대상자의 비합리적 신념이 얼마나 비현실적 비합리적인지 깨닫게 한다. 정서적 기법. 1. 합리적 상상. 대상자가 불쾌한 장면을 상상하고 감정의 기초가 된 신념들의 집중함. 2. 무조건적 수용.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3. 부끄러운 공략 역습. 대상자가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느끼는 방식으로 행한 뒤 그러한 행동에 대한 타인의 비난에 과도하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 4. 역할 연기. 대상자의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행동화함. 5. 감정이 실린 언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구절 및 문장을 구사하도록 함. 행동적 기법. 1. 유관 조건 관리. 유관 조건의 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자극 및 강화를 수반. 2. 과제 부과. 행동 지향적인 과제 부과. 3. 기술훈련. 주장훈련, 사회적 기술훈련 등의 기술훈련 개념을 지지. 4. 자극 통제. 대상자가 특정 종류의 자극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보여주어 역기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줄임. 다섯 번째,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새롭게 획득한 합리적 신념과 일치되는 새로운 행동을 연습 보게 하는 것임. 페이지 100. RBT 집단 상담 기법 체험 모듈 적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활동 계획서 작성 사례. 활동명. 나의 사고를 탐색하는 국화 삽목하기. 대상자. 학교생활 불적응 중학생. 치유농업 전문 인력. 목적.
합리적 사고와 긍정적 행동 수정. 장소, 가사실. 목표, 삽목을 통해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다. 국가 삽목을 통해 합리적 사고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논박을 통하여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인지시켜 정서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준비물, 삽목상자, 삽목용 토, 버미큘라이트, 대중소, 왕물의 상토 등 국화삽수, 적과가이, 밝은 촉지체, 루톤, 나벨, 유성펜, 나무젓가락, 물뿌리개. 단계, 동작 표준화 과정, 실행 과정, 기법과 기술. 도입은 오늘 날짜와 날씨를 이야기한다. 지난 시간 활동을 확인한다. 오늘 활동을 소개한다. 지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 시작. 강조, 이전 회기 활동을 확인 후 반복되는 학습 내용을 기억하게 함. 단계 1, 삽수를 관찰한다. 삽수, 절간 간격을 탐색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기법과 기술은 암시와 자기 암시, 좋은 삽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단계 2, 발근에 필요한 환경을 알아본다.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대안 제시, 발근의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스스로 찾도록 한다. 단계 3, 동작 표준화 과정은 삽목상자와 발근 용토를 선택한다. 실행 과정은 삽목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삽목상자를 설명하고 발근 용토, 모래, 버미큘라이트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기법과 기술로는 무조건적 수용, 어떤 삽목상자와 발근 용토를 선택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한다. 단계 4, 삽목상자의 발근 용토를 채운다. 실행 과정은 발근 상자의 발근 용토를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지 설명하고 잘 실천하도록 한다. 기법과 기술은 합리적 정서 상상, 삽목상자의 발근 용토를 채우고 물을 붓는 작업을 체험해 보니 어렵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 5, 동작 표준화 과정에는 삽목상자에 물을 붓고 손으로 누른 다음 구멍을 뚫는다. 실행 과정은 삽목 용토의 두께와 4분의 3 정도의 깊이로 나무젓가락으로 삽수를 넣을 구멍을 뚫는다. 기법과 기술은 시범 삽목 용토에 물을 붓고 손으로 누른 다음 삽목 용토에 알맞은 깊이와 넓이의 구멍을 뚫는 시범을 보인다. 단계 6, 삽목을 골라 자른다. 삽수의 길이는 5내지 6cm로 하고 위에서 2내지 3cm 밑에 있는 잎은 자르고 팔방근이 잘 나오게 꿈 아랫부분은 입자로 바로 밑에는 수평으로 가위로 자른다. 기술 훈련은 좋은 삽수를 골라 가위로 삽수 길이를 5내지 6cm 입자로 바로 밑 부위를 자르는 연습을 반복하여 비합리적 사고로 줄인다. 페이지 101. 단계 7. 동작 표준화 과정은 채취한 삽수에 밝은 촉진제를 묻힌다. 실행 과정은 밝은 촉진제를 왜 묻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한 삽수에 밝은 촉진제를 잘려진 부분에 잘 묻히도록 한다. 기법과 기술로는 자극 통제, 조제한 삽수에 밝은 촉진제를 묻히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여 역기능 행동을 줄인다. 단계 8. 삽수를 넣고 손으로 꼭 눌러준다. 삽목 용토의 적당한 깊이와 넓이로 뚫은 구멍에 삽수를 천천히 넣고 손으로 주변을 잘 눌러 공기를 빼준다. 유관 조건의 관리. 깊은 깊이로 삽수를 넣고 손으로 천천히 눌러 공기를 빼는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인다. 단계 9.
동작 표준화 과정에서는 라벨을 붙인다. 시행 과정은 자기가 삽목한 국가삽수에 유성펜으로 자기 이름을 써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기법과 기술은 합리적 정서 상상, 삽수를 조제하고 삽목상자의 구멍을 뚫고 심는 과정을 체험해보니 어렵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단계 10. 관수하고 그늘에 놓아둔다. 조별로 작업한 것을 각자의 라벨을 붙인 후 관수하고 그늘에 놔둔다. 무조건적 수역. 조별로 어떻게 관수를 하고 라벨을 붙이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놔두든지 칭찬하고 격려한다. 네, 정리. 정리의 동작 표준화 과정은 서로 칭찬하고 소감을 나눈다. 자기가 삽목한 국가삽수를 보는 느낌을 발표한다. 국가 삽목하기 위해서 삽목상자, 삽목용토, 국가삽수, 밝은 촉지 등을 정리해준다. 단위적 사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주변 세상을 통해 비합리적 사고 요소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리를 정리하고 종료 인사를 한다. 기법과 기술은 대안의 제시, 암시와 자기 암시, 기술 훈련, 무조건적 수용, 시범, 합리적 정서 상상, 자극 통제 등의 기법을 통하여 세상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유의점으로는 가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시킨다. 나, 현실요법 적용 사례. 다음은 현실요법을 도입하여 어머니 우울 감소와 스트레스 대체 방식의 긍정적 변화 및 부모 효능감 향상을 목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사례이다. 행동 변화를 위한 치료 과정의 중요한 절차 요소와 틀로 현실요법의 상담 단계인 WDEFP 바람, DOING 하고 있는 일, 에보레이션, 자기평가, 프레임 계획하기, 근거를 두고 사용하기에 근거를 두고 적용한 사례이다. 페이지 102. 멘트 단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두잉 단계. 실제 행동을 탐색한다. 에보레이션 단계. 개인의 행동과 욕구 관계를 평가한다. 프렌 단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긍정적 내면 변화가 있고 우울 감소, 스트레스 대체 방식 변화, 부모 효능감 향상. 이게 표 어머니의 우울감 감소, 부모 효능감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적용 사례. 최종 목적은 어머니 우울 감소, 스트레스 대처 방식 변화, 부모 효능감 향상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어머니의 내면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형성하는 데 있다. 표, 현실요법을 적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활동 계획서 작성 사례. 단계, 원트, 주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 꽃의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를 다섯 가지 꽃색으로 표현한 꽃바구니를 만들므로써 나의 욕구를 파악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욕구도 파악하여 욕구 다양성을 인정한다. 준비물, 바구니, 플루탈폼, 카네이션, 흰색, 나눔큐러스, 빨간색, 니시안셔스 보라색, 장미 분홍색, 거베라 노랑색, 루모라 고사리, 가이칼 대하 리본. 그래서 활동 시간은 치유가 되고 기대 효과. 도입 단계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 다섯 가지를 설명한다. 욕구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파펫이 꽃꽂이 하는 방법, 오아시스 사용법, 준비한 꽃 명칭 특징을 소개한다. 다섯 가지 욕구별로 각기 정할 꽃 색을 손을 들어 정한다. 기대효과는 자신의 다섯 가지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인식.
새로운 지식 습득,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 타인의 욕구 인식, 나의 욕구 조절. 전개는 두 개조로 나누어 대화의 문을 떠오르게 한다. 2. 대화의 오아시스를 띄운 오아시스가 물을 흡수하도록 한다. 3. 일을 하는 동안 꽃을 분배하고 꽃향기를 밀고 꽃향기를 맡고 소감을 말한다. 4. 작성한 욕구 프로파일을 근거로 욕구별로 정한 색깔대로 꽃을 그린다. 5. 오아시스와 바구니를 분배한다. 6. 바구니에 오아시스를 물이 새지 않도록 설치고 고정한다. 8. 꽃을 자른 후 파베 형식으로 평평하고 촘촘하게 꽂는다. 8. 누모라 고사리로 보기 좋게 공간을 채운다. 기대 효과는 욕구 프로파일 작성 점수에 따라 꽃을 꽂으면서 평면적 파베 형식으로 꽃이 자신의 욕구 만족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한다. 소각 자극, 스트레스 해소, 의사 표현과 증가, 대상자 간 상호작용, 농촌 협응, 눈손 협응, 미세 근육 증가, 창조적 표현, 즐거운 경험. 서류에 완성된 꽃바구니, 정리는 서류에 완성된 꽃바구니를 감상하고 대상자끼리 자유롭게 감상을 나눈다. 기대 효과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사람마다 서로 욕구가 다름을 인정한다. 욕구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이며 같은 꽃으로 다양한 창작품이 나오시 사람마다 기본 욕구는 같아도 충족 정도와 강도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식.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욕구가 다름으로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 팝의 꽃바구니 만드는 방법. 황현정 2007년. 꽃꽂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기술로 치유농업에서 신체적 생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꽃꽂이는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꽂는 여러 가지 활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지 기능 증신을 위한 정교한 재활치료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꽃꽂이 작품을 제작할 때 가위질은 손의 압력과 운동을 촉진하며 휘기, 구부르기, 소재 다듬기, 꽂기, 말기, 철사 감기, 테이프 감기 등의 다양한 꽃꽂이 기법들이 상지의 팔과 손의 운동을 필요로 하고 손가락 운동을 촉진시켜 손과 팔의 기능 회복에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꽃꽂이 작업은 대뇌를 자극시킨다. 이와 같이 꽃꽂이 활동은 다양한 치료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꽂이 활동의 재활치료적 적용을 위하여 신체적 움직임에 따라 구분한 꽃꽂이 작업의 수행 동작에 따른 작업 분석을 통하여 꽃꽂이 동작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05쪽 표 작업 수행 요소에 따른 꽃꽂이 활동의 작업 분석. 감각 운동 요소, 수행 요소, 꽃꽂이 활동. 감각 인식, 꽃꽂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눈 감고 구별하기. 감각 처리, 촉각, 고유 수용 감각, 전정 감각, 시각, 후각. 다양한 소재의 꽃잎, 줄기 감촉 느끼기. 침효수와 같은 재료들을 신체 일부에 자극. 플로럴 폼 배치의 높낮이 조절하여 중심선 맞춰 꽂기. 꽃 재료 색 모양 구분하여 꽂기. 프리지아, 백합, 방향성 식물 등 후각 자극.
지각 처리, 입체 인지 지각, 운동 감각, 좌우 구별, 형태 불변성, 공간에서의 위치, 시각 연결, 전정 배경 구별, 깊이 지각, 공간 관계. 코스 형태를 만지고 이름 맞추기. 상하좌우 방향 조절하여 줄기 휘감기. 좌우 구별 꽃 꽂기. 용기와 손 위치 방향 전환 꽂기. 플루랄 폼에 일정한 깊이로 꽂기. 구성 형태의 많은 색깔의 꽃을 적용한 꽃꽂이. 코스의 길이를 조절하여 꽂기. 용기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꽂기. 재료를 다듬기 및 선별하기. 신경 근육, 반사, 관절 가동 범위, 근 긴장, 근력, 기구력, 자세 정렬. 플루랄 폼 위치와 높낮이 조절하여 꽂기. 반복하여 자르기, 꽂기 휘기 감기. 작업 집중 시간 조절하여 꽂기. 휘기 활동을 반복하기. 넝쿨 종류를 엮거나 감아 잡고 완성하기. 굵은 나무를, 나무 줄기를 양쪽 균형 맞춰 휘거나 꺾기. 운동. 수행 요소로서는 대동작 협응, 정중선 교차, 편측성, 양측 협응, 운동 조절, 운동 계획, 소동작 협응, 시각운동 통합. 꽃꽂이 활동으로서는 굵은 나무 휘기와 굵은 나무 자르기를 반복하기. 플랄폼을 좌우로 나누어 대각선으로 꽃을 꽂기. 어깨 높이 이상의 위치에서 꽂거나 휘기. 양손으로 입말기. 나무 소재 길이와 굵은별로 휘기.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 꽂기. 잎 종류와 줄기를 적거나 닦기 및 엮기. 플랄폼의 면적을 적게 적용하여 꽂기. 출처 이손산. 최근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 치료에서 근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법이 과도한 근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치료법보다 적절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작, 분석된 꽃꽂이 동작의 근활성 패턴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꽃꽂이 동작을 손상된 부분에 반복적인 훈련으로 근활성화를 유도한다면 근력 향상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동작 분석의 결과 순위표는 하위 순위부터 높은 순위를 적용하여 회기가 진행될수록 운동량이 많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즉 관절 운동과 근육의 활성이 적은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높아 운동량이 많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에 뇌졸중의 재활치료도 꽃꽂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그 예를 제시하였다. 재활 운동 범위는 환자가 할 수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까지 유지시키며 관절과 관절 주위 근육의 통증과 경련 발생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관절에 최대 10회 정도의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동작별 소요 시간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운동 횟수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능동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은 재활에 도움이 되므로 같은 동작 10회 이상 훈련을 하도록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재활 치료로 해당 소요 시간은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1회 30 내지 60분으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107쪽 표 어깨 부위의 관절 운동 ROM을 위한 프로그램
예제 4주 16회기 운동량 순위와 난이도 구분 회기 세부 동작 및 횟수 활동 내용 별 하나 1회기 가는 줄기 자르기 10회 이상 2회기 긴 줄기 꽂기 10회 이상 짧은 줄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용은 평백나무 가는 줄기의 길이를 짧게 하여 풀알폼 전체에 꽂는다. 꽃은 편백나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꽂아 마무리를 하고 양수를 중앙에 장식한다. 별 2개, 3회기. 가는 줄기 감각 10회 이상 자르기. 10회 이상. 4. 짧은 줄기 꽂기 10회 이상. 가는 가지의 수양보드를 준비하여 둥글게 만들고 가는 줄기로 여러 번 감기를 하여 둥글게 공처럼 엮어 만든다. 꽂은 공처럼 엮어 높은 줄기 사이에서 짧게 꽂는다. 별 3개, 5회기, 가는 줄기 10회 이상, 감기 10회 이상, 말기 10회 이상, 6회기, 가는 나무 자르기 10회 이상, 짧은 줄기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용은 가는 나무 줄기 실버들을 구부려 둥글게 엮어서 공처럼 만들어 화병 입구에 꽉 차도록 넣은 후 절화를 길이를 긴 것과 짧은 것을 섞어 꽃의 꽃나지를 달게 꽂는다. 별 4개 8회기 굵은 나무 줄기 희기 10회 이상 9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10회 이상, 말기 10회 이상, 감기 10회 이상, 가는 나무 자르기 10회 이상, 10회기 긴 줄기 꽂기 10회 이상, 짧은 줄기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용은 굵은 나무를 자르고 휘기를 하여 와이어로 감아서 줄기와 줄기를 연결시켜서 큰 공처럼 프레임을 만든다. 틀 속에 여러 가지 절화와 길이를 길게 동어리 밖과 위로 높게 꽂고 짧은 길이는 동어리 안쪽에 꽂아 마무리를 한다. 별 5개 11회기 굵은 나무 줄기 자르기 10회 이상 12회기 굵은 나무 줄기 자르기 10회 이상 긴 줄기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용은 굵은 나무를 손목을 돌려가며 자르기를 한다. 굵은 나무를 10cm 정도 길이로 20개 이상을 자르게 하여 큰 투명컵에 꽉 채워 꽂는다. 투명컵 속에 나무 줄기에 고정이 될수 있도록 꽂는다. 별 5개, 13회기. 굵은 나무 줄 자르기 10회 이상. 14회기. 굵은 나무 줄기 자르기 10회 이상. 짧은 줄기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역으로는 나피아를 가늘게 여러 가닥의 줄로 만들고 나무토막을 준비한다. 나피아의 끈의 양쪽 끝에 나무토막을 매달아 양쪽 균형 맞춰 화병 입구 중앙에 걸쳐 놓는다. 나무토막이 연결된 나피아는 화병 입구에 그물망처럼 만들고 그물망 사이에 꽃을 꽂는다. 별 5개, 15회기. 굵은 나무 15회기, 16회기, 굵은 나무 줄기 자르기 10회 이상, 긴 줄기 꽂기 10회 이상, 짧은 줄기 꽂기 10회 이상. 활동 내용은 굵은 나무의 Y자 모양의 가지 두 개를 수반의 폭만큼 길이를 자르기를 하여 수반의 자유에 고정시킨다. 굵은 나무 줄기를 반복하여 자르기를 하여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수반 양쪽에 있는 Y자 모양의 가지 속에 꽂아 고정시킨 다음 그 사이에 꽃을 꽂고 마무리한다. 108쪽 표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꽃꽂이 동작 및 프로그램 1일 회기 1회기 세부 동작 및 횟수
굵은 나무 줄기 꽂기 30회. 활동 내용은 푸르랄 봄에 줄기가 굳고 얼굴이 큰 알륨 새송이를 꽂고 줄기 굵은 흰 카네이션을 꽂고 둥글레로 마무리하는 푸르랄 봄 꽃꽂이. 1. 이야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20회, 감기 10회. 3회기는 굵은 나무 줄기 휘기 40회, 감기 5회. 다음에 3일 사회기 휘기 10기 10회, 꽂기 30회. 5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40회. 4일 6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15회, 꽂기 30회. 다음에 7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20회, 꽂기 30회. 이렇게 해서 활동 내용은 말채와 다래를 휘어 화병에 구부려 놓고 고정 가지로 만들어 꽃을 꽂는 화병 꽃꽂이. 5일차 8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20회, 꽂기 30회. 5일자 9회기, 굵은 나무 줄기 20회, 꽂기 30회. 6일자 10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20회, 꽂기 40회. 11회기, 감기 30회, 휘기 30회. 7일차 12회기, 꽂기 30회, 감기 20회. 13회기에 굵은 나무 줄기 휘기 16회, 꽂기 명예. 그래서 활동 내용은 휘기 동작은 말채나무 1줄기, 줄기 3줄기로 구분하여 동작으로 실시하고 완성품은 컵꽃꽂이 실시되고 굵은 나무 줄기는 환자가 자를 수 없으므로 굵은 나무 줄기를 컵에 채워준 후 꽂기 동작인 수행. 꺾기 동작만 수행. 그다음에 8일차 14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꽂기 30회. 15회기.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진줄기 꽂기 20회. 9일차 16회기. 꽂기, 감기 0회 각각. 그다음에 17일자는 꽂기 30회,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감기 10회. 11차 18회기, 감기 10기 10회, 꽂기 30회. 19회기는 꽂기 30회, 감기 10회,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11일차 20회기에 감기 10회,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가는 줄기 자르기 20회, 꽂기 10회. 21회기에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꽂기 20회. 말채나무를 휘어 둥글게 만든 후, 활동 내용은 말채나무를 휘어 둥글게 만든 후, 달의 덩굴을 휘감아, 니스를 만든 다음 휘감은 달의 덩이를 사이에 줄기가 굵은 절하, 해바라기 덩굴에 끼우듯 꽂기. 12일차 22회기는 가는 나무 줄기 자르기 15회, 굵은 초본성 줄기 자르기 37회,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12일차 23회기에 굵은 나무 줄기 휘기 15회, 가는 나무 줄기 자르기 16회, 굵은 초본 줄기 자르기 20회, 꽂기 10회, 감기 10회. 13일자 24회기에 가는 초본 줄기 자르기 20회, 굵은 초본 자르기 17회, 가는 나무 줄기 자르기 15회, 굵은 나무 휘기 30회. 13일자 28회기에 굵은 나무 줄기 휘기 30회, 가는 나무 자르기 16회, 굵은 초본 자르기 20회, 꽂기 18회. 활동 내용은 휘기 동작을 여러 번한 말채나무와 달의 덩굴을 엮어 동호를 만들고
꽃덩어리 모양 줄기 속에 몇 송이만 꽂아 장식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4-6 치유농업 프로그램 완성 및 개요 작성. 이상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치유농업 시설의 구성원이나 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시연해보고 수정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1, 2문장은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한다. 프로그램 개요는 활용하는 대표 자원, 식물, 동물 등 수행하는 대표 활동 주 대상자, 치유 목적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여 기록하며 최종 완성한 프로그램 계획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한다.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안. 프로그램명. 꽃피는 봄이 오면. 농업 활동명. 꽃피는 봄이 오면. 개요. 수확한 꽃을 활용한 꽃장식 활동을 통하여 갱년기 여성의 역할감, 회복과 우울감, 감수형 개할 수 있는 화해 재배 기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주 대상자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갱년기 여성, 확장 대상자는 비장애 성인. 대상자의 주 문제, 우울감, 주 문제 확인,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 및 역할 변화. 목적, 우울감 감소, 기분 상태 향상. 평가 항목 및 평가 시기, 우울 자기 진단표 통합적 한국판, CSD 척도, 사전 후 이해 한국형 기본 상태, 척도 사전 사후 이해. 준비물은 모자, 꽃바구니, 가위, 플로럴 박스, 플로럴 폼, 비닐, 카드, 필기구, 휴지, 물티슈 등. 시간은 4시간. 다른 표면 단계, 활동, 순서, 세부 내용, 자원활동 및 체험 모듈, 장소 및 동선, 시간, 분, 시나리오, 도입, 전개, 정리.